올여름 들어서 일부 지역에만 강한 비가 내리는 국지성 극한호우가 제주에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순식간에 쏟아지는 물폭탄에 도로가 잠기고 피서객들이 폭우에서 고립되는 사고까지 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도로는 차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길 정도로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산에서부터 내려온 흙탕물이 한데 모여 폭우로 쏟아집니다. 해안가에서 도로로 이어지는 계단 위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서귀포시 월평동 월평포구에서 스킨 스쿠버 등 17명이 고립됐다. 119 구조대에 의해 40분 만에 구조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내리는데 한 50mm 이상 온 것 같습니다. 노약자들이나 이렇게 건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물로 인해서 혹시 쓸려 내려갈 위험성은 다분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립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에는 시간당 5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정과 붙어있는 중문에 30mm, 서호동에 2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다른 지역은 강수량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건 올 여름에만 네 번째입니다.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어 대기 불안정한 가운데 낮 동안 햇빛이 더해져 불안정이 더욱 강화되고 바람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강도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 국지성 극한호우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